정말 이마 같은 일이 현실이어서 무슨 말로 표현했을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하나쯤 느껴내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짓입니까? 피해자님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원수님께서 꾸리신 사랑의 집이 아닙니까? 그냥 원수님, 우리가 뭐길래 엉망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기능한 재부를 깡그리 쏟아 이런 만복이 보금자리는 말을 주신단 말입니까? 국밖에 들여닥친 국물이 피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 정말 앞이 캄캄하였댔습니다. 모두 다 집을 찾아 달려나왔지만 집도 자리에는 돌무집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너무도 기가 막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이런 훌륭한 살림집이 차려질 줄이야 그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